최근 이제 한화 이글스 경기에서 역대급 시구를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.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? 폼 자체가 제가 좀 특이한 폼이라서 그게 좀 특이하긴 너무 멋있어서. 아니 근데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좀 그래도 꽤 많고요. 좀 희소성이 있는 폼이긴 하죠. 아, 네. 구종마다 이제 그립법이 다른데 혹시 그날 네. 쥐었던 그립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? 그냥 근데 이걸 제가 야구를 제가 몸에도 되나요? 나를 네. 저는 그날 포심을 잡고 던졌습니다. 아, 기본으로 그렇게 해서 네 밑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던지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 시구했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한화 이글스의 열혈 팬이라고 들었습니다. 역시 등번호가 99번이니까 류현진 선수의 팬이었던 걸로? 네, 그 류현진 선수의 팬이기도 하고요. 사실 야구 자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99년도에 우승을 했었거든요. 그 후로 이제 우승이 없어서 또 99년도처럼 우승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뭐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99번을 했던 것 같아요. 한 인터뷰 영상에서 더글로리 후속작 출연과 한화 이글스 한국 시리즈 우승 중에서 한화 이글스 우승을 택하셨다. 네.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요? 꼭 우승을 해서 한화 팬들이 이렇게 다 같이